총각. 아유, 복 받을게요, 총각. 망할 놈에 밥알이 맨 놈이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동네가 그냥 뒤숭숭한 게 그냥 말이 아니야, 지금. 순경들도 하루 왼종일 우리 동네만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어? 그래서 사설 경비업체에 가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야 한대요. 어? 그러니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.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옆 동네처럼 동네 주민 위주로 자율 방법대로 운영하면 어떨까? 돈도 덜 들고 우리 동네 주민이니까 믿음도 가고 좋잖아요. 맞다! 깜짝 놀랐어. 자기가 자율 방법 한번 해볼래? 자율 방법? 맞다. 지난번에 은행 강도도 때려잡았잖아요. 그때 보니까 무서울 거 하나도 없겠더만. 그래.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유해서 한 달에 2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. 어? 그놈의 밥알이면 그놈만 안 나타나면 돼. 더운 여름에나 하는 거야. 알겠어? 아, 그놈의 가발이맨이 항상 목에 걸린 가시처럼 찜찜했는데 이렇게 잡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. 고맙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선물을 줘야지. 아, 왜 없겠습니까?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아주머니를 우리 동네 자율방범위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. 깜냥 드레스 좀 해라. 꼭 밥알이면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차며 쓰레기 단속이며 아 파출소에 손이 안 닿는 데가 좀 많아. 자기가 힘 좀 써줘라. 응? 아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아무한테나 완장하고 호루라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. 전 우리끼리 한 광대. 입술에 딱 들어맞을 것 같은 날렵한 주둥이. 딱 내 스타일이야. 멀쩡한 사람은 왜 여기다 차를 대고 난리야? 차 빼! 아줌마 뭐야? 나? 방범이야! 빼! 깜짝이야. 간 떨어질 뻔했잖아. 분리수거 몰라? 당장 치워. 가자. 개똥이 한번 대볼 테야? 당장 치워. 아우 깜장 드레스가 있으니까 그냥 동네가 확 바뀌었네. 그러게 아주 정리가 싹 됐는데 동네가. 응? 너무너무 환해졌지? 우와. 아유 사람들이 배추김치만 먹나. 아 이왕이면 갓김치나 총각김치 이런 걸로 좀 담가올 것이지 이렇게 센스가 없어 센스가. 그러겠네. 간장게장은 내가 전문인데 틀렸어. 너무 짜. 아유 우리 프란체스카 왔어. 오늘도 수고 많았지? 지능 범죄가 늘어서 좀 힘드네요. 근데 이건 다 뭐예요? 아, 뭐긴 뭐예요. 이 집 저 집에서 언니 수고하신다고 밑반찬하고 김치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안이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? 특히 이사벨러 술 처먹고 동네 막내 다니면서 젠틀맨 되는 거 그러면 알아서 해. 뭐? 그리고 운게 나 다닐 땐 허리 좀 피고 다녀. 아무튼 이 완장의 먹칠한 행동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세요. 아시겠죠? 아니 싫어 가게? 제가 동네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. 한숨 돌렸으니 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야죠. 아 정말 눈깔 시려서 못 봐주겠네. 아니 지가 언제적부터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었다고?
완장 차고 있는 너, 너만 잘났냐? 술 먹고 주중하는 나, 나도 잘났다. 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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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틀맨이다. 젠, 젠. 아우, 술 안 먹고 하려니까 필이 안 오네. 왜 무거우면 어쩌라고. 정신 대박 끝났어. 떨어져! 이 동네 니네 둘만 살아 어디서 쪽쪽거리고 난리야! 경범죄 처벌법칙 1조 2가 홍기물난 채로 콩밥 좀 먹고 싶어? 가시배! 깐장 드레스 말이에요. 처음에 잘한다 싶었는데 요즘에 좀 심한 것 같더라. 그쵸? 아무튼 그놈의 옆인네는 뭘 하면은 그냥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니까. 아, 그러다 말겠지 뭐. 뭐해? 얼른 쳐들. 이건 뭐야? 동작구만! 애들이 보고 배우면 어떡하려고 해. 왜 동네가 평안이야. 어머머, 아이 저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. 어? 이번 판 엎으면은 다음부터 자기 안 끼워줄 거야. 걱정하지 마. 난 이렇게 비도덕적인 노름판에서 손 뗐어. 아니 저는 왜 그래. 진짜 미쳤네. 어이없어. 몸매 쭉쭉 빵빵 빠진 너만 잘났냐. 술취해서 주중하는 나도 졸라서 젠젠젠 젠틀맨이다. 젠젠젠 젠틀맨이다. 젠젠. 누구야? 프란치스카 아니야? 어이 도구 멋있어. 완전 퇴근해. 아니 어르신이 술 드시고 주정도 할 수 있는 거죠. 아 더군다나 한 가족이라면서. 아 그냥 모시고 가시죠. 안 돼요. 경범죄 처벌법 1조 25항 음주 소란죄에 해당하잖아요.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어떻게 동네 단속을 하겠어요. 처벌해 주세요. 맞았어. 순경 아저씨도 있잖아요. 저런 애랑 나도 같이 살기 싫어요. 아 좀 넣어주세요. 너 그렇게 깨끗한 집안아 왜 밥 처먹고 똥을 싸 이 지집애야. 이거 좀만 싸고 똥 싸지 마 이 지집애야. 야 이씨 지집애야. 그럼 난 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이만. 재수 없는 지집애야 저거. 그지가 밥 먹게 되면 세상 두려운 게 없다든지. 저 꼴에 저 지집애 제 과거에 뭐였는지 아세요? 저거 나쁜 년씨. 아 그만하세요. 죄송합니다요. 아 참, 얘기들 들었어? 깜냥들에서 그 옆인 내가 어제는 그새 자기 시어머니까지 파출소에다 집어넣었댄다. 세상에. 호랑이한테 날개 달아준 꼴이지 뭐야. 아우, 그놈의 완장은 괜히 채워줬어. 어디들 다녀와요? 정의는 원래 외로운 법이야. 울지 마. 자꾸 울면 귀신 나타난다. 가만 좀 울라니까. 자꾸 이렇게 울면 깜장 드레스 아줌마 온다. 아유, 우리 자율방범 대장님 호루라기 닦고 계시네. 예,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하고 잘난 척하고 빳빳하게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으니? 슈퍼맨한테 파트너 있는 거 봤어? 정의는 원래 외로운 법이야. 깜장 드레스. 어쩐 일이야? 무슨 일 터졌어?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반상회에서도 의논하고 파출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율방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. 자율방범을 그만해? 동네도 안정되고 별일도 없는데 괜히 분유예비만 나가는 것 같아서. 그런 건 걱정하지 마. 내가 공짜로 그냥 해줄게. 아이고 아니야. 파출소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하더라. 그리고 자기한테 준 그 완장하고 호루라기 반납해달래. 반납해달라고? 그동안 수고 많았어. 깜장 드레스. 어?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. 알았지? 무섭다. 이거 못 줘. 이거 못 줘. 이리 줘. 못 줘. 아이, 그냥 말해. 돌려줘. 못 준다. 야!
이건 못 줘! 나! 야, 이제! 야! 나! 누리. 맞는 거야. 누리. 오, 오.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깜장 드레스가 없으니까 동네가 금세 지저분해지네.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부탁할게. 응? 아주머니가 안 계시니까 파출소에 항의 전화가 어찌나 많이 오든지. 아유, 완장 도로 내드릴 테니까 힘 좀 써주십시오. 난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. 어제 그 사건이 정말 꿈이었던 걸까? 할 수만 있다면 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. 돌아가고 싶다고!